뒤로 좀 가요, 뒤로. 보일러 틀어도 왜 이래 춥노. 어휴, 춥으라. 정면으로 너무 하지 말고. 좀 예쁘게 좀 해도. 12월 마지막 방송인데. 예쁘게? 그래. 아, 예쁘게 해라. 예쁘게 해라, 알았지? 예쁘게 안 하기만 해봐라. 아, 이거 예쁘게. 봐봐요, 가운데. 가장 예쁜 표정을. 예쁘게? 예쁘게 찍어줘야 된다, 알았지? 네, 봐봐요. 가운데. 앞머리까지 봤지, 앞머리. 잠깐만. 예쁘게 찍어도. 예쁘게? 정면, 너무 정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알았지? 이번에는 1979년 9월 4일 신동현 가수입니다. 랩도 해요. 응? 가수이자 랩도 하고 이빨도 뽑고. 예.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지 다시 막 흥할 수 있고.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분이거든요. 그 사실 진짜 큰 잘못을 지어가지고 진짜로 그 제일 꼭대기에 있다 나락을 했네. 나락을 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 진짜 재능이 많고 인재거든. 개인적으로 제가 노래는 좋아합니다. 재기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네. 여지껏도. 아, 여지껏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나오는데 내년은 좀 어때요? 이분 운세가. 그런 얘기 그거 있잖아. 무슨 꼭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네. 그 케이블이라고 얘기해야 되나? 네, 네, 네. 케이블이나 무언가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이 사람이 다시 알려진다. 내년에? 응. 운이 좀 좋아요? 운이 좋다? 무언가 시작이 된다. 다시 시작이 된다. 운은 어때요? 운은 좋다? 그럼 내년에? 점점 운이 들고 있거든, 지금. 아, 그래요? 들고 있거든. 근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년 스타트는 사실 좀 좋을 것 같은 이런 예상은 사실 되기 때문에 무언가 이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복귀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복귀 된다. 금전운 같은 건 어때요? 돈 없진 않는데. 아, 그래요? 이 사람이 돈이 없진 않아. 그러니까 뭐 다른 본업을 본인이 이걸 안 하고 있었어도 다른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. 이게 누군지 모르죠? 응. 네. 원숭이에요. 일단 운은 좋다? 운은 좋다. 근데 알겠다, 누군지. 알겠다. 에? 원숭이? 응, 알겠다.